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짝짝짝짝짝. 사실 지금 7월 13일이에요.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맵은 SOTN이라고 스팀 창작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맵을 사용하였고요. 특별히 모드 들어간 거는 뭐 다들 쓰는 뭐 트래픽 매니저나 라인 컬러, 그거 외에는 이제 지상철 모드 MOM을 넣었습니다. 철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죠. 어쨌든 시작해 보죠. 빠밤. 자, 보자. 잠시만요. 일단 그럼 요게 고속도로가 되는 거고, 알수 없는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지방도로처럼 나오는 거죠. 고속도로 절로 가고. 자, 현재 7만, 이 단위 뭐였더라? 11레오는 심시티죠. 어쨌든 있어요. 7만, 응. 7만 있어요. 아, 어디를 일바따로 삽을 뜰까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쪽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밤은 공사하기 힘드니까 일단 낮으로 돌릴게요. 예, 뭐, 일단은 간단하게, 예. 너무 비싼 길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초반에 돈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을 한번 개발해 보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뭐별수 있나요? 이렇게 가야죠. 깔끔. 자, 다시 여기서 트래픽 매니저로 이쪽으로만 가게 해놓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신호등은 없구나. 네, 신호등 없애놓고 속도 제한도 바꿔줄게요. 저기는 80인데 여긴 40은 에바죠? 그래서 80까지 올려줍니다. 네, 됐어요. 이건 4차선 길이죠? 여기를 일단 이제 첫 번째 주거단지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서 삼거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제 주거지역을 넣어봅시다. 그냥 깔끔하게 낮은 밀집도로. 높은 밀집도가 좋아요. 좋은데 교통체증 유발의 위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이제 교통이 원활한 곳에만 넣어줘야겠죠. 물론 도시 레벨이 낮을 때는 지지도 못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주거시설은 됐을 거고, 상업시설은 길가에 몇 개만 놔줍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전기랑 물이 필요하죠, 이제. 바람은 뭐 귀찮은데 임시로 여기 놔두죠, 뭐. 바람 잘 부네. 해안가에 풍력 발전기. 물은 여기서 푸면 되겠죠? 여기서 푸고. 물 뱉는 거는 여기 호수에 버릴까요?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호수에 버립시다, 똥물. 여기 시민 여러분, 잠깐만 참아요. 자,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잔영막만 구축해주면 되겠죠? 일단 물은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뭐 물은 왜? 물도 되잖아. 이렇게. 이제 하수만 버리면 됩니다. 여기도 전기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전기 됐어. 잔영만 공급 완료. 좋아요. 첫 번째 마을에 거주민들이 왔습니다. 야, 예쁘다. 이제 산업수요가 좀 필요하죠. 산업은 똥물 절로 버리잖아요. 똥물 근처로 가줍시다라고 하려는데 똥물 근처에 뭐가 없네. 공장은 제 생각엔 이쪽에 지으면 딱일 것 같거든요. 이왕 여기 더티해졌는 김. 보자, IC를 끌어올 만한 데가 없네.
그럼 뭐 하나 만들죠 뭐. IC 하나 만드는 거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됐어요. 잠만 왜 적자야 우리 도시? 좋아요. 여기 산업단지 건설 준비 완료입니다. 이렇게 길을 뻗어주면 돼요. 됐어. 자, 여기 공장입니다. 공장. 심지어 호숫가 공장이야. 와, 대박. 엄청 부러운 걸. 자, 공장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 주민들도 출퇴근할 곳이 생겼겠죠? 오케이, 공장 바로 들어옵니다. 좋아요. 속도 이제 빨리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굿. 아, 물안 들어왔다. 됐어요. 공장 수요가 많네요. 뒤에 블럭까지 한번더 늘려주고요. 좋아요. 야, 경치. 와, 하늘에 오로라 봐요. 와, 이런 데 공장이 있어?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게 뭐 리조트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야, 밤에 오로라가 펼쳐지는 공장 단지. 아주 작은 마을 달성, 세금 대출, 쓰레기 인류 교육. 네, 오픈됐습니다. 쓰레기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일단 여기가 제2주거단지가 될 거예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도. 자, 여러분, 이사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이사 오시면 되고, 쓰레기 빨리 만들어야 돼. 쓰레기 매일 입지. 쓰레기는 뭐 공장 있는데 같이 해주면 보통 되죠. 주거지랑 좀 멀어서 흠이긴 한데 뭐 괜찮을 겁니다. 아마 길용돈 따로 빼주죠. 쓰레기. 자, 쓰레기도 출발합시다. 쓰레기차 따라가 볼까요? 척척 3배. 저거 따라가기.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이제 도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러 갈 거예요. 더불어 제가 도시망 잘 짜는지도 체크해보고, 여기서 일로 가서 이 IC를 타서 이렇게 해서 이 교차로로 가는 거죠. 이 교차로에서 돌아와서 이 마을로 갑니다. 아, 저기 물안 들어갔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좀만 이따 넣어줄게. 네, 쓰레기 수거 잘하고 있죠? 물 놔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됐어. 쓰레기 잘 있니? 요거? 오케이. 걸어가면서 쓰레기,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있죠? 이렇게 마을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담습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지나갈 때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지면 되는 거죠? 그럼 쓰레기가 탁탁탁탁 담아서 다 채웠나요, 이 친구? 네, 다 채웠어요. 복귀 중. 잘 가시고. 아마 이선 끊어도 될걸요? 전기 안 끊기잖아요. 네. 여기를 끊어도 전기가 안 끊기니까. 네, 끊어버리고. 네, 지금 주거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빨리
빠르게 빠르게 돼. 자, 여기 사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쪽 길 알려드렸습니다. 상업수요도 상당히 지금 높아요. 이쪽에 상업단지 만들어주고요. 야, 건물 쭉쭉쭉 올라오네요. 자, 벌써 700, 오, 살기 좋은 마을 달성. 응급 서비스, 급간 소방서, 경찰서 뚫린 거죠. 자, 슬슬 도시를 키워볼까요? 세금 9% 역시 해봐죠. 네. 일단은 11%까지 올려줍시다. 네. 이게 다 도시 발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전한 가지 지금 걱정인 게, 이 회전교차로 하나에서 이쪽 지역의 교통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저기에서 수요가 나올까가 지금 사실 걱정이긴 해요. 제가 저 회전교차로가 과연 저걸 처리할 수 있을까가, 뭐, 봐야겠죠? 아니면 제가 뭐 IC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근데 저는 저렇게 예쁘게 못 만들어서 살짝 걱정이긴 하죠. 물론 요거는 좀 대충 만들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각 잡고 만들면 낫긴 한데, 그래도, 와, 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는 안 되니까. 어쨌든 여기 공장, 공장. 공장도 잠시 아지로 돌려서. 자, 여기는 점점 똥물이 되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물이 늘어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천천히 늘려야 돼요. 아니, 모든 건물을 이제 구역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이쪽 끝부터 했다가 이쪽에 건물이 먼저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전선을 또 지어줘야겠죠, 송전탑을. 하지만 이 옆에서부터 지으면은 전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건물끼리 전기가 이동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데 물이 없네. 이쪽으로 큰 길을 하나 파서 수요 분산을 해줍시다. 그 와중에 작은 동네를 열었어요. 뭐 수로랑 방벽, 뭐 조경 언락. 자, 여기까지만 파주고. 전기 또 왜? 전기 또 모자라? 아이고. 전기 됐고요. 레이더 잠만 기다려, 잠만 기다려. 내가 지금 공장에서 지금 사람이 없다고 지금 난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옆은 살짝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쓸 우리 시민들이 아니죠. 그래, 집이 없는데 살고 봐야지,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기 집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기? 왜또 부족해? 이런. 자, 이거 돌리고. 아, 이거 발전기를, 이거를 석탄 발전소라도 하나 가야 되나 몰라요. 40이죠. 개당 0에서 8. 다음에 모자라지면 석탄 발전기 하나를 갑시다. 자, 범죄 발생. 이제 늘어나는 상업수요 한번 잡고요. 경찰서를 한번 까줍시다. 도심부에. 지으면 될란가요? 뿅! 좋아요. 여기도 도둑밭이야? 아이쿠. 그래요. 사실은 얘들이 도둑이 아니라 예비 병력이었던 겁니다. 예, 그렇죠.
경찰들, 열일하세요. 빨리 가세요, 열일하세요. 전기는 또 왜? 또 부족해? 그래요, 이젠 때가 됐습니다. 석탄발전소를 갑시다. 몇 중이쯤? 이제 당분간 전기 걱정은 없다고 하기엔 좀 아직 전기가 좀 모자라네. 그렇다 치고요. 자, 피가 슬슬 내리는 와중에 이제 슬슬 범죄는 잡힐 거고, 아직 상업수요가 좀 높네요. 여기 마저 채워주시고. 별일 없다고 믿고 물좀 떠오겠습니다.